명작 읽기 모비딕 커먼 멜빌. 소설 모비딕은 주인공 이슈메일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그는 우울감이 밀려오고 삶이 회의적일 때면 바다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세상의 염증을 느낀 그는 고래잡이배 피커드 호의 선원이 되기로 결심하고 선장 에이허브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배에 오른다. 피커드 호의 선장 에이허브는 바다에서 유령 같은 존재다. 그는 고래 뼈로 만든 의족을 착용하고 긴 흉터로 뒤덮인 얼굴을 가졌는데 이 흉터는 몸 전체에 있을 거라고 모두가 생각한다. 에이허브는 자신의 다리를 앗아간 전설의 흰 고래 모비딕에게 복수심을 품고 있으며 미친 듯이 그 고래를 쫓아다닌다. 모비딕은 무수히 많은 보트를 뒤엎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전설적인 고래다. 에이허브는 모비딕을 처음 발견하는 자에게 줄 보상으로 스페인 금화를 돗대에 걸어둔다. 그러나 1등 항해사 스타벅은 에이허브에게 경고하며 모비딕을 쫓는 것은 무모한 짓이며 광기라고 설득한다. 이에 에이허브는 나도 이유는 모르지만 무엇인가가 나를 흰 고래를 쫓게 만든다 라고 답하며 모비딕을 쫓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느낀다. 마침내 오랜 항해 끝에 에이허브는 모비딕과 조우한다. 모비딕은 큰 파도 속에서 위험있게 나타나고 고래와 인간 간의 운명적인 싸움이 시작된다. 스타벅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에이허브와 모비딕의 대결은 사흘 낮밤 동안 처절하게 지속된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보트 여러 대가 파괴되고 선원들이 죽어갔지만 에이허브의 분노와 집착은 사그러들지 않는다. 결국 사흘째 되던 날 에이허브는 마지막 남은 보트를 타고 나가 모비딕에게 작살을 명중시키지만 작살 줄이 목에 감겨 고래와 함께 바닷속으로 사라진다. 피커드호는 침몰하고 이슈메일 혼자 바다를 표류하다 살아남는다. 유일한 생존자인 그는 이렇게 독백한다. 모든 것은 무너졌다. 그러나 바다의 커다란 수위는 5000년 전에 굽이치던 그대로 굽이치고 있었다. 모비딕은 인간의 광기와 집착 그리고 자연에 대한 경외와 한계를 깊이 성찰하게 한다. 에이허브 선장은 자신의 불행을 모두 모비딕에 투사하며 고래를 향한 복수심에 사로잡힌다. 그의 집착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인간과 자연의 대결로 확대되지만 결국 그는 자연을 거스르려 한 대가로 바다에 삼켜지고 만다. 궁극적으로 모비딕은 인간의 삶의 고뇌와 성찰을 표현한다. 에이허브의 집착은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경고하며 자연을 이해하고 순응하는 겸허함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이 소설은 커먼 멜빌의 실제 고래잡이 배를 탔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커먼 멜빌은 뉴욕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으나 아버지의 파산과 사망으로 가세가 기울면서 학교를 중퇴한다. 농장 일꾼, 은행원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던 그는 영국 리버풀로 가는 화물선에 취직하게 되는데 이때의 해상 체험이 훗날 소설의 주요 소재가 된다. 지금은 너세니얼 후손과 함께 19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평가받지만 모비딕을 발표하던 당시에는 반응이 거의 없었다. 그의 작품은 20세기 초반에야 빛을 보게 되고 그는 미국 문단의 단테, 셰익스피어, 밀턴이라고 추앙받게 된다.